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카타고와 릴라의 대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국 조건부터 먼저 보실까요? 흑은 카타고 30블럭이고요. 백은 릴라 0.11.0 버전입니다. 릴라 중에서는 제일 기력이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덤은 7.5고요. 호선바둑이 되겠습니다. 첫 수부터 한번 가도록 할까요? 카타고 30블럭이 화점부터 차지했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날일자로 걸쳤고요. 쳤고 이렇게 또 한 칸 띄고 하변에 이렇게 두 칸으로 자리 잡았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정석을 했고, 이제 손 빼고 좌하게 이제 한칸 높이 양걸침을 했네요. 마눔으로 붙이고 늘고 굿자로 놓고 다시 모자를 씌웠어요.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그러니까 밑으로 빠지고요. 이렇게 해서 백은 흙 두 돌을 잡아주고요. 흙을 갖다 붙이고 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날자로 끼고요. 막아주고 늘고 받았죠. 눈먹자로 띄어가지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변에 백돌은 갖다 붙이고 뒤쪽으로 흙을 갖다 붙였네요. 위로 늘고 젖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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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었는데, 이제 귀쪽을 화점에 둬가지고 이제 약점이 많았는데 약점을 보완했죠. 백이 젖혔어요. 지금 릴라가 공격을 들어갔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빠지지 않고 변쪽을 먼저 젖혔습니다. 젖히니까 일단은 막아주고요. 있고 여기서 이제 위쪽을 막았는데 막으니까 끼웠습니다. 끼우니까 단수 치고요. 뒤로 단수 치고 딸때 젖혀 가지고 넘어갔죠. 보시면 백이 예를 들어서 젖히면, 백이 젖히면 먼저 단수 치고 그죠? 빠지고 이어야 될때 치중 들어가면 사는 모양이 되겠네요. 하변은 살아뒀고요. 이게 넘어가면서 아주 멋지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귀쪽을 젖혔습니다. 젖히니까 먼저 찌르니까 안 받고 단수 치고 있고 막아줬습니다. 막아주니까 하나 끊었어요. 끊으면 바깥쪽으로 하면 이게 석점 떨어지니까 이렇게 이었죠? 그때 끊었습니다. 단수 치고. 지금 두 점을 죽이기는 아까우니까 릴라가 이렇게 막았습니다. 받아줬죠? 그러니까 나가고 막고요. 밑을 빠지니까 흙도 살아가고 백은 넘어가야겠죠? 넘어가고 나서 끊었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끊고 보니까 약점이 좀 많아졌죠? 백돌이 다 치고 늘고 호구치니까 하나 먹여치고 뒤로 단수 치고요. 굿자로 달려가지고 이제 압박을 했죠? 압박을 하니까 하나 치받고 늘때 젖히고요. 젖히고 호구치고 다 치고 이렇게 하니까 따고, 땄을 때 하나 먹여치고 연결했죠? 백이 젖히고요. 젖혔을 때 예를 들어서 흙이 이렇게,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치면, 먹여치면 이쪽을 따면은 이게 연단수가 되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연단수 되고, 따면은 이쪽 배가 되겠네요. 따면은 따서 이으면 다둑죠. 이렇게 다시 물레깁으로 갈게요. 어디까지 진행했나요? 여기까지 진행됐죠? 이어주고 이었습니다. 졸지에 지금 백돌이 다 죽었습니다. 백이 예를 들어서 백이 이렇게 막으면, 백이 막으면 흙이 뒤에서 막으면요, 단 치고 백이 막으면, 흙이 뒤로 막으면
장난치면 있자마자 바로 이게 단수도 걸리죠. 이렇게 해서 초반에 바둑이 많이 기울어졌어요. 이게 백돌이 다 죽었죠? 초반에 벌써 50집 차이가 났습니다. 지금 몇 수까지 갔냐면 89수죠? 거기 이제 우변에 이겼을 때 89수 만에 이미 50집 차이가 나버렸어요. 그렇다고 공인이 대단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라가 손을 빼고 삼삼 들어갔습니다. 삼삼 들어가니까 아 끝까지 늦추질 않네요. 하나 끊어놓고 막았습니다. 붙이고 늘고 지금은 이쪽 위쪽에 그죠? 세력이 좋으니까 이렇게 늘었습니다. 젖히질 않고요. 이렇게 해서 늘어주고 밀고 젖히고 치 받았을 때 하나 끊어놓고 이렇게 호구 쳤습니다. 갖다 붙이고요. 갖다 붙였을 때, 아, 지금 이 우변도 크긴 큰데, 지금, 갖다고 질라기 좋은 것 같아요. 손 빼버리고, 네, 우변 깨지는 것도 크긴 큰데, 그죠? 보통 깨지면 한 20집 날아갈 것 같은데, 좌상 위에 이렇게 지켜가지고, 노골적으로 한 칸을 지켰죠? 날짜도 아니고 한 칸을 이렇게 지켜가지고, 상당히 튼튼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 끊었고요. 또 손을 뺐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와, 이런 아주, 야, 어떻게 보면 참, 멋진 행마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행마가 있을 수도 있나, 이런, 아주 놀라운 수죠. 이 정도는 뭐, 백집을 지어주겠다, 또는 뭐, 공배로도 뭐, 주겠다, 이게 한, 나머지는 다, 바둑판의 거의 4분의 1은 흑집을 만들겠다, 이런 의도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 끊고요. 한칸 띄고, 단수 치고, 옆구리 붙이니까 단수 먼저 치고요. 뒤로 넣었을 때딱 따고요. 이어주니까 이렇게 잡아가지고 지금 백이 후수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넘어가다니 지금 좌상기가 너무 커지니까 좌상기 갖다 붙였습니다. 갖다 붙이면 젖히고요. 여기서 젖혀가지고 끊김을 당했는데 그냥 차라리 늘고 하는 게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막상 젖히니까 갖다고 아주 강하게 끊어버렸습니다. 끊으니까 빠지고요. 맞고. 단수 하나 치고, 젖히니까 뒤로 단수 치고 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귀쪽을 빠지니까 백두 점은 죽었죠? 지금 백그 넉점을 살리기도 바빠요. 단수 하나 치니까, 야, 받아주질 않고요. 받아주면 호구 치면은 자리 잡을 수 있으니까 노골적으로 이렇게 잡으러 왔습니다. 하나 따고요. 따니까 다시 호구 자리에 급소죠? 완전히 이제 잡으러 가는 겁니다. 맞고요. 늘어주고, 삐지고 놓으니까 튼튼이었습니다. 튼튼이어가지고 지금 보면 좌변, 우변, 중앙 전부 다 흑세력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게 백돌이 살아가기가 좀 쉬워 보지는 않죠? 굿대로 나가고요. 틀어막았습니다. 막아주고요. 백돌이 이쪽 백 응원군이 있는 이쪽 하변 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다 틀어막은 거예요. 하나 찔러 놓고 빠지니까 막아주고요. 뒤쪽 막는 선수죠? 잡아주고요. 다치니까 따고. 여기서 이제 백이 이렇게 잡으러 갈수 있으면 좋은데, 잡으러 가지를 못했어요. 막고, 시중 하나 들어가고요. 이렇게 이제 찝으니까, 이렇게 백이, 호구 쳤죠? 호구 치니까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수로 그냥. 넘어가는 모양으로 해버리니까, 백이 지금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백이 막으면 한집 나겠죠? 후수로. 먼저, 치받으니까 이어주고, 한 집을 만들어서 한집 만드니까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이제 집이 한 집밖에 없습니다. 날짜, 씌우고, 밀었을 때 젖히고, 끊었어요. 끊고, 다치고, 늘고, 이 흑돌 하나 살려야겠죠? 이렇게 끼고, 젖히고, 끊었을 때 단수 치니까 여기서 아주 이 멋진 수죠. 한 점은 죽는데 땄을 때 이어버리니까 이 옥집이 되죠. 연결하고 가고요. 끊기니까 뒤로 막아가지고 이제 빠져나갈 데가 별로 없습니다. 백이 나갔는데 붙여가지고 틀어막았죠. 이렇게 해서 릴라는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카타고가 만만치 않습니다. 날짜로 공격 들어가고요. 양단수 쳐가지고 이제 하변 흑돌을 연결해 갔죠. 갖다 붙이고요.
어딘가 받아야겠죠? 이 수가 아주 좋네요. 이게 이제 끼워봐야 단수 치고 이 단수 치면은 죽죠, 이 돌이. 쌍잎 서니까 그때 호구로 쳐서 연결해갔죠? 빠져나왔을 때 이어주고요. 밀었을 때 젖히고, 젖혔을 때 늘고, 이으니까 흙도 연결해가서 지금 백돌이 좌상기부터 나왔는데 지금 집 만들 자리가 안 보여요. 갖다 붙이니까 젖히고, 집으니까 뒤로 단수 치고 이었을 때 튼튼히 이었죠? 흙돌은 연결이 가 있어요, 지금. 끊어봐야 큰 의미가 없죠? 그래도 일단은 끊었네요? 그러니까 손 뺐습니다. 수가 안 난다 이거죠? 손 빼고, 우병까지, 우상이까지 빠져가지고, 우병 돌까지 이렇게 잡았어요. 잡으니까 대기 젖히고요. 이어줄 때 맞고, 손 빼고, 완전히 잡았죠? 이쪽.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완전히 뒷맛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단수 치고요. 한칸 뛰니까, 이렇게 지켰죠? 호구로 지키니까, 이제, 이 돌도, 우변에 있는 돌도 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 이제 들여다보고, 이을 때, 치중 들어갔습니다. 이어주고요. 먹여쳤는데, 안 받았죠? 따봐야 또 먹여치면 되니까, 이걸 안 봐도 되는 거죠? 하변에 다운 치고요. 따고, 다운 쳤을 때 이어버리고. 다운 쳐도 따버리면, 땄을 때또 이으면 되니까. 집이 지금 하나도 안 나요, 지금. 따도 또 먹여치고. 좌변에 뭐 넘어가자 하는데, 그냥 살아버렸네요. 뭐 넘어가도 되긴 되는데, 자체적으로 살아버렸어요. 뭐 막아봐야 큰 의미가 없죠. 어차피 수가 안 납니다. 젖혀봐야 의미가 없죠. 우변에 끝내기를 하고요. 따고, 그 다음에 하변에 맞고, 땄을 때 입고, 그 다음에 우변에 밀고, 여기서 돌 터졌는데, 지금 대충 개괄을 해보면, 지금 중앙 좌상기부터 놓은 백돌이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변돌도 죽었죠? 이렇게 해서, 집 차이가 얼마냐면, 무려 185집이라는 차이 납니다. 185집. 와, 아주 충격적인 스코어입니다, 이게. 야, 어떻게 같은 AI끼리 이렇게 차이 날수 있나요? 물론 릴라 중에 제일 센 버전은 아닙니다만은, 초창기 버전입니다만은, 너무 실력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아주,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되겠습니다. 야, 진짜 이걸 보고 어떻게 다 잡을 수가 있죠? 지금 산돌이라고는 우상기에 한 10집 정도, 우하기에 한 10집 정도, 그 다음에 좌하기 10집 정도. 총 30집 정도 났는데, 사성만 해도 지금 몇 개인지 모르겠네요. 10개, 20개, 30, 40, 50, 60개나 70개 될것 같아요. 사성만. 엄청나죠? 이렇게 해서, 카타고 30블록과 릴라의, 아주 충격적인, 기보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 때한 건데, 짧게, 이 부분만 따로 녹화를 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